W 보스? 몰라요, 그게 뭐예요? 아, 시탑이네, 그나저나. 야, 항모가 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 도끼 항모. 저도 그거 새로 나온 도끼 항모랑 미국 시티어 루즈벨트 테스트 탈수 있는데 방송에서는 못 보여드려요. 나중에 방송에서도 보여줄 수 있다 그러면은 보여드릴게요. 불 가자. 야, 오간통인데 불이 안 나. 씨, 세상에 뭐야 씨. 아, 이거 화재율이 34%인데. 이건 되겠지 이제. 아, 일부. 아, 그래, 일부. 우선 1,000원, 일불당 1,000원이라 그랬죠. 우선 1,000원 적립. 더블. 아, 2불 추가 좋구요. 2,000원 추가. 인도미 장인 플러스 잔악기 모드 갑니다. 아, 또 이불. 야, 디모인이 아주 그냥 짭짤하구만. 아, 불또 껐겠지. 아, 디모인 불 안 껐네 아직. 그럼 다른 애 블레로 가야지. 야, 뭔 놈의 대공이 이러냐 이거. 아우, 아이, 불 안 났네. 썬더로 대공 강화 킨 거겠지 저거? 영웅 팀원 나왔어. 아이고.
오, 디모인 또 불났고. 디모인 불 껐거든요, 지금? 또 가야지. 아우, 얘 불이 안 나냐, 이거 왜? 디몬 열받았나 본데? 막 들어와서 애들 부신다. 잠깐만. 한솥이 떨구는 이유? 집에 보내는 거지. 추가 격추 방지. 이렇게 말하는데 불이 안 난다고? 미리 집에 보내놨으니까 전투기 안 줄어들죠. 미리 가 있는 거라니까 하는 거예요. 미리 보내는 거예요, 미리. 뭐야, 나 쏘는 거야? 와, 씨, 피 난 거 봐. 영국 항공모함 자체가 다 하나 안 그런데 얘는 그래요. 인도미는 야는 그래요. 아무튼 내격이 없긴 한데 인도미 자체가 함재기 되게 단단해가지고 단단하고 빨라요. 섬 뒤에 숨어서 들어갔고. 지나가던 구축 때리고 그냥.
내격이 없으면 딜 부족하지 않냐고요? 뭐? 그냥 불 내는 거지 뭐. 불이 이렇게 안 나냐? 비 와서 그런가? 비 와서 그런가요? 비 와서? 레바님 어서 오시고요. 그러니까 영국 같은 경우는 이게 폭탄의 관통력이 32mm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좀 가판이 단단한 전함들한테 사실 딜이 잘 안 들어가요. 근데 불당 1000원 하니까 미션이 좀 빡세긴 빡세네. 사실 영국 항모의 최대 장점은 항적항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항모 어디지 근데? 얘네 함재기가 어디서 날아왔더라? 잠깐만. 7시 부서든가? 아무튼 영국 항모 폭격기 같은 경우는 영국 전함이나 프랑스 전함, 미국 전함한테 딜을 잘 넣어요. 왜냐면 가판이 약한 편이거든요. 와, 썬더를 센 거 봐라. 오예, 더블. 7시 방향인데 Our team has taken the lead. 여기다 스팟이 왜 안 뜨지?
이거 위다, 위. 아닌데, 여기 있네? 어, 나 스팟이 아까 왜 떴다 지워졌지? 함재기였나? 아닌데, 뭐였지, 방금? 조금 특이하네요, 근데. 아이씨, 한 대 뿐이 들어갔다. 한 대가 떨궜는데 7700개. 둘이 떨궜으면 15000딜이죠, 방금. 항적항에 최적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너의 헌신에 아군들이 따르리라. 한 발 쏠 시간이 있을 것 같은데. 아이고 이채사님 10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된다. 아이고 씨 까비. 어우 14불 1등 이 정도면 그래도 시탑방에서 인도미로 캐리한거죠. 이 정도면 잘 팼지. 어우 맛있어. 14불 아유 감사합니다. 미션 봐봐, 10티어 디모인 지금 49000딜 넣었잖아요. 거의 50000딜. 아이오와 31000딜. 디모인 팬게 경험치를 좀 많이 줬던 것 같아요. 이렇게 쓸만합니다. 인도미도 홍차 항모 중에 가장 성능이 좋은 것 같아 내 생각에. 인도미가